장비 쪽 봤고요. 제가 이번에는 삼성 비메모리님께서 LX 세미콘 네. 역시 이름대로 갑니다. 비메모리 쪽으로 접근하시는 것 같아요. 확실합니다. 방향이. 네, 83,77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. 근데 지금은 71,600원까지 내려와 있고요. 비중 12%. 그러니까 많이 밀려가지고 모아가는데 추가 매수해도 되는지 그리고 중장기 목표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. 저는 반도체 하면은 이제 HBM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여기서 비메모리 쪽으로 접근을 하시는 걸 보면서 왜 접근하셨을까? 저 이 생각도 좀 같이 했었습니다. 운영님 어떻게 보십니까? 예, 여기서는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하고는 좀 다르죠. 비메모리 쪽에 속해 있지만은 그 디스플레이 범핑 과정에 참여하는 회사지 않습니까? 그 드라이버라고 해가지고 그 디스플레이가 만들어지게 되게 되면 전기적 신호를 그 디스플레이 넣을 수 있도록 그 작업하는 예. 그게 어떻게 보면 LG 디스플레이 중심에서 예. 디스플레이 OLED를 중심으로 가지고 와서 LG 전자 쪽에 TV를 그 하는 데 있어서 형성하는 디스플레이 회사네. 그렇죠. 디스플레이 예. 쪽에 그것도 하나 이제 비메모리 쪽입니다. 비메모리 쪽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관련 회사들은 이제 LX 세미콘, LX 세미콘도 있고 061970 이제 이거 있어요. LB 세미콘이라든가 이제 관련 회사들 비슷해요. 오늘 또 LB 세미콘도 거의 뭐 저점까지 나와 있는데 즉 그래서 LX 세미콘 자체는 어떻게 보면 반도체보다는 디스플레이 업황과 그 TV 판매 동향과 연동한다고 좀 보시면 됩니다. 근데 최근에 TV 판매 자체도 경기 침체에 따라 가지고 약간 전반적으로 부진하거든요. 이런 또 부분이라 이제 봐야 될 거고 다만 이제 LG 디스플레이의 대형 OLED 판매 자체가 늘어남에 따라 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사이즈가 크게 된다면 단가가 더 높다 보니까 그래서 실적 자체가 이제 소형 LCD에서 대형적으로 넘어가면서 시기에서 실적이 작년도에 3천억 정도, 2021년도에 3,600억 정도 대규모 이익이 좀 났거든요. 예사 실적 자체는 그래도 추세적으로 엄청 좋아져요. 예사 과거에 디스플레이 시장이 소형 쪽에서 많이 추진돼 있을 때는 영업이익 자체가 405억밖에 안 됐거든요. 연간 단위. 근데 이런 회사가 2021년도에 3,700억 영업이익이 났고 작년도 3,100억, 올해 1,647억. 올해는 이제 아무래도 좀 떨어지죠. LG 디스플레이 뭐 실적 자체가 좀 안 좋으니까 그래서 그 영향 예사가 이제 주가 자체는 쌉니다. 다만 예사가 이제 과거에 앞서 2021년도 2020년도 3,500억 정도 영업이 나다가 지금 반토막적으로 쭉 떨어지다 보니까 네. 영향을 좀 미친 거죠. 근데 과거와 다르게 예사가 체질적으로 성장을 좀 하면서 이익 자체도 안정화된 게 접어들었거든요. 예사가 과거에 업황 안 좋을 때 한때도 적자까지 나고 그랬었거든요. 그런 회사는 아니니까 주가 자체가 좀 과도하게 좀 빠진 게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. 뭐 차트가 뭐 대부분 종목들이 오늘 뭐 2차전지도 많이 떨어졌지만 대부분 종목들이 2차전지는 이제 연초 일부 종목들 같은 올라간 수준까지 다 내려간 종목들이 많고 많고 LB 세미콘 같은 경우도 지금 연초 주가가 지금 67,500원이지 않습니까? 예. 지금 71,600원이니까 불과 지금 3,4천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. 차이가 안 나는데 뭐 매도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. 앞서 적자나는 회사도 아니고 탄탄한 회사가 있는 회사니까 네. 시장 상황 때문에 좀 떨어진 거니까요. 비중이 12% 정도 좀 되는데 예상한 이제 주가가 떨어진 이유 자체가 2분기 때부터 많이 떨어진 게 2분기 시적 발표가 8월 달에 발표됐으니까 8월 달에 2분기 시적 자체가 예상 안 좋게 나왔어요. 이게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? 78억 나왔잖아요. 네. 쇼킹 받은 거죠. 그냥 그전에 분기 단위 예상가 분기 단위로 보게 되면 4,500 정도 난 회사가 78억 났으니까 근데 지금 3분기는 지금 크게 증가할 거라는 전망이잖아요. 2분기에 78억인데 393억이니까 그래서 충격 안 받아요. 또 2분기 때 시작이 안 좋게 나와서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아직 시작 발표 안 했거든요. 시작이 안 좋게 발표해도 이제 뭐 충격 없습니다. 그래서 추가 매수도 좀 노려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. 오늘 차트 자체가 음봉으로 좀 떨어졌지만은 네. 연초 저점이 67,500원이니까 비중은 뭐 아마 20% 정도 좀 채워도 충분히 83,000원대 이 정도까지는 우리 시청자 매수한 가격대 정도 여기서 이탈하면 떨어졌으니까 최소한 84,000원 정도까지는 올해 목표 주가를 염두에 두시고 매수 관점 가능하지 않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단가를 좀 낮춰가지고 수익을 늘리는 방식입니다. 보유 의견 추가 매수 가능하시고 20%까지 가능하십니다. 중장기 목표가 84,000원에서 85,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다음 종목입니다.